쉼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친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즉,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리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를 말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칭찬 우체통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랑부에서 사역을 맡고 있는 송경미 권사입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추앙을 받고 계신 사랑부의 기둥이신 황명식 집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말씀을 매일 보내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사랑부 사역을 지금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황명식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칭찬을 이어받아 오늘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5-2순 우리의 순식구인 황수민 자매님이세요. 황수민 자매를 알게 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항상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의 보물이며 비타민이랍니다. 교육관 청소팀장과 전도사 역시 교구장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입술의 고백이 보배롭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선물하고 싶은 찬양곡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자매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과 발걸음이 참으로 귀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수민 자매님. 네, 오늘의 칭찬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황수민 자매님께 도착했는데요. 우리 송경미 권사님이 황수민 집사님을 향해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육관 청소와 전도사 역시 섬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황수민 집사님, 앞으로도 5-2순의 보물 같은 비타민 역할 계속해 주실 거죠? 응원의 마음을 담아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귀이라
아멘. 제가 오프닝에서 네 종류의 친구, 바로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 이렇게 네 종류의 친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반겨주는 산이나 땅과 같은 친구들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나는 또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산이나 땅과 같을 순 없지만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만큼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